첫 번째 미션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욱이 형 역시 멋져요. 네. 뭐 긴장 안 되시나요? 예, 뭐 긴장이 크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첫 단추를 잘 꿰서 미션을 잘 성공해서 여러분들께 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동욱 파이팅! 파이팅!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동욱입니다. 첫 번째 미션을 맡게 됐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 어디 가셨지? 예. 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 곰방와 신짜오 사와디캅 마니히반 인하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 저 잘 보이시죠?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트를 입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제가 진행해도 토크쇼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토크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 계속해서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질문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아주 많은 질문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욱이가 궁금해 Q&A 요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 예, 보여주시죠.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자기 전에요. 뭐, 다 가장 기본적으로 양치를 하고요, 세수를 하고, 그리고 정말 딱 침대에 누워서는 저는 이렇게 립밤을 좀 듬뿍 바르고 잡니다. 아, 제가 평소에는 입술에 뭘 바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 잘 때만큼은 조금 입술 건강을 예, 생각하고자 이렇게 립밤을 바르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댓글에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발라봐라, 뭐 어떻게 바르냐, 뭐 등등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또 이러실 줄 알고, 아이고 너무 안 좋게 익숙했네요. 예, 준비했습니다. 역시 립밤은 샤넬이죠. 아, 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립밤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별거 아니죠. 예. 지금 댓글에 뭐 아름답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등등등. 아, 요 립밤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그럴 순 없고요. 제가 진짜 평소에 사용하던 거라서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들도 립밤 잘 챙겨 바르시고. 근데 정말 팁이에요. 저한테 입술 관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자기 전에 좀 듬뿍 많이 바르고 주무시면은 입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미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소원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겠죠. 제가 미션을 성공하면 그 소원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소원 보여주세요. 아, 예, 해시태그가 많이 떴습니다. 오호, 예, 뭐 속눈썹, 아이컨택, 눈싸움 등등 눈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셀피, 예. 저는 진짜 셀카를 잘 못 찍고 또 안 찍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소원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피부 미남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구미호전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예,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고요. 예, 10월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드라마, 멋진 드라마로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리즈 댄스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은 예, 조금 예, 참아주시고 소원 키워드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미션을 제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소원을 드리니까요. 어떤 미션인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무대에 다른 한 분이 나오셔서 미션을 소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제 무대에는 과연 어떤 분이 미션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나와 주시죠. 아, 우리 또 송승원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신이 감사합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예. 형이 나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왠지 형은 예. 저한테 아 형이라고 해도 되죠? 예, 조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왠지 형은 저한테 좀 편한 미션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 믿으세요? 그럼요, 믿죠. 아, 진짜 믿으세요? 아, 그럼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역시.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아, 제가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 댓글에 지금 잘생긴 사람끼리 난리라고. 아, 그래요? 예, 막 난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무대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뭐 숨 막히는 비주얼이다 등등. 예, 그래도 숨을 쉬시고요. 네. 아, 근데 형 혹시 제 미션 뭔지 미리 한번 보셨나요? 아, 사실 저는 아까 봤어요. 네. 너무 궁금해서. 네.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 중이 어느 정도인지. 동욱 씨 운동 신경과 센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미션을 공개해 주십시오. 예,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괜찮아요. 뭐가 벌써 들어오네요? 자, 벌써 들어오네요. 물병 세우기. 아. 자, 보틀 플립. 보틀 플립. 예. 예, 이거 보틀 플립 챌린지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이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간단합니다. 이 물병을 던져서 네. 30초 안에 물병을 이렇게 딱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 30초 던져서. 안에. 예. 세우기만 하면 예. 던져야 됩니다. 뭐 어디까지 던지는 말씀이시죠? 많이 던지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자신 있으세요? 예,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소원이 걸린 미션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팬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 되시면은 예. 도전을 외쳐 주시고 예. 자 시작하면 됩니다. 예, 연습 같은 거 없는 거죠? 바로 그럼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자 좋습니다. 예, 자 준비. 도전. 야야 큰일났다. 야야 큰일났다. 야야야야야. 자, 야 이거 어떻게? 자 15초 남았습니다. 15초. 이거 이렇게 못해? 와! 와! 자 박수. 제발 박수. 제발 박수. 한 번만. 어. 아니. 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 무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했고요. 아. 저한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요? 예 예. 일단, 이거 어렵네. 아, 일단 물병 세우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아, 실패했고 그러면 팬 여러분들한테 예. 어떤 미션을 할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댓글에 좀 올려주시죠. 예, 올려주십시오. 어떤 예. 미션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형이 좀 댓글 좀 보세요. 예. 잠시만요. 채팅창에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예. 좀 봐주세요. 저는 연습 좀 하고 있을게요. 아 이거 봐! 자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봐. 연습 때 돼. 연습 때. 아, 예. 미션은 실패했고요. 네. 자 댓글창에 드랍 더 선글라스 챌린지를 한 번 더 하면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네요. 아세요? 그게 뭔데요? 드랍 더 선글라스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뭔지 궁금한데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 영상 있나요?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죠. 예. 예. 영상 보세요. 자 어떠세요? 아 결국엔 춤을 춰야 되는 거네요. 괜찮으세요? 선글라스도 아예 갖다 주네. 자.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미션을 성공해야 되니까 춤을 볼까요? 추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준비되시면 예. 다시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음악을 처음부터 한 번만 예. 음악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좀 봐줘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네,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어렵네. 예, 예. 쉽지 아니, 뭔 않죠. 챌린지가 이렇게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럼 다시. 성공을 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팬들의. 예. 다시 그러면 보트플립 다시 한다고요?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아니면 뭐 이거, 이거 성공한 걸로 그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예, 예, 예. 예. 일단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팬들이 원하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트플립을 한번 더 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바로 또 한번 도전을. 하,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막 꼭 성공하라고 엄청나게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꼭 성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공하겠습니다. 자, 예. 화이팅 화이팅. 도전! 오! 아! 오! 자.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자. 성공했으니까 아 이제 팬 여러분들의 아니 이거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자, 팬 여러분들 댓글창에 어썸 이동욱이라고 어썸.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성공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이제 팬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릴 차례입니다. 아까 소원 키워드가 꽤 많았거든요. 어떤 소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원. 아, 예, 화면. 예. 아, 예, 화면. 룰렛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룰렛이 또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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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스톱을 외쳐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스톱. 아이 컨택을 하고 싶어요. 아이 컨택트를 하고 싶어요. 아이 컨택. 아, 그렇죠. 아이 그렇죠. 컨택, 아이 컨택.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팬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화면을 이용해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카메라가 아. 왔습니다. 직접 예. 만나뵙지 못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좀 뚫어져라 쳐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아이 컨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가까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하셨나요? 아, 자. 잘 하셨어요? 아이 컨택? 예, 예. 예. 근데 댓글창에 예. 동욱 씨 눈이 너무 멋있고 커서 눈싸움 잘하겠다고 저랑 눈싸움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어떻게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송승헌 씨도 눈 예쁘고 속눈썹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이, 뭐, 예, 뭐 감사합니다. 소식적에는 속눈썹 위에 성냥 5개씩 올리셨다. 예,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팬들이 예. 우리 둘의 눈싸움을 원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해보죠 뭐 예. 근데 우리 둘이 바지 보고 있으면 전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웃어도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무표정으로? 네 무표정으로 웃어도 지고 눈을 깜빡여도 지는 걸로. 그럼 지면 무슨 벌칙이 있나요? 지면은 또 이제 예, 우리 아마 제작진 분들께서 벌칙을 아! 팬 여러분들을 한번 심쿵하게 하는 어떤 예, 표정이나 아, 이런 걸 해달라고 하시는 진 사람이요? 예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눈싸움을 자 예? 아직 시작 이제 준비 예, 준비 예, 시작하면 예. 미리 웃으십시오. 아하하 준비하세요. 예 잘생겼네요. 예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준비 예 시작. 아 정말 눈빛에 빠질 것 같습니다. 신문 쓰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먼저 웃었어요? 아. 제가 먼저 웃었어요? 자, 아 송승헌 씨 패라고 하네. 먼저 웃으셨어요. 예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예, 지셨으니까 진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예.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댓글에 다들 심쿵했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또 규칙은 규칙이니까 제가 벌칙을 받는 거예요. 예예 그 여러 카메라 보시면서 예. 카메라 보시면서 여기 예. 있네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예.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제작 발표회 같은 표정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 팬들을 다정하게 예. 바라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또 저희가 소원을 하나 더 들어드려야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소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탑을 외쳐주세요. 네, 스톱. 아, 달달한 굿나잇 멘트를 해주세요. 근데 이런 소원은 동욱 씨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요. 왜죠? 어, 왠지 모르게 저런 부드럽고 달달한 멘트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딜 보고? 여기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예. 예. 짧게. 예. 아, BG를 잠깐 꺼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짧게 노래로. 예. 수고했어 오늘도.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수고하고 있네요. 제가 너무 수고를 하고 있어서. 자,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잘 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동욱 씨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팬들이 이거 매일 자기 전에 매일 보겠다고 이 영상. 예. 꿀잠 잘 수 있겠다. 뭐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아, 진짜로. 아, 그렇군요. 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미션도 저한테 주시고. 예. 어, 뭐 핵 설레인다. 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좀 한 번에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미션도 성공하고 어, 팬 여러분들의 소원도 좀 들어 드려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타자여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고요. 제 미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긴장이 더 되시나요? 아, 갑자기 좀 이렇게 예, 굉장히 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하, 동욱 씨, 예. 저는 좀 쉬운 미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또 송승헌 씨는 30여 년 가까이 연예계를 지키고 계시고. 무슨 농담을 엊그저께 데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분명히 네, 성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틱톡 스테이지 위드 맨앤 미션. 다음 미션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 순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와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아주 잘생겼습니다. 성실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제 미션을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eally... 나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또 접니다. 예, 예, 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진행이 서툴러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도와주세요. 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 좀 안타깝게도 했어요. 이게 그 인터넷이라서 좀 그래도 외국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딜레이가 조금씩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근데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구미호전 투샷을 보니까 대박 예감이라고.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드라마를 같이 한다고 뭐 기사도 나고 했지만 이렇게 투샷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 잘생김 옆에 또 잘생김이라고 또 칭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잘생긴 구미호들이 10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형 아까 미션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예.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예, 이게... 저도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범희 씨 미션은 제가 밑에서 살짝 봤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범희 씨의 평소 어떤 요 실력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미션을 공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 손에 카드가 있는데 김범 씨의 미션은 바로 짠! 90점을 넘어라입니다. 90점? 90점. 네, 90점. 어떤 걸
90점 수학문제나 이런 건 맞아요. 예. 수학문제. 예, 수학문제를 푸셔가지고 200문제 푸셔서 90점을 넘으신 아, 그건 아니고요. 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러서 90점을 넘으면 되는 사실상 범희 씨에게는 아주 아주 간단한 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본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아, 그렇긴 하지만 또 평소에 노래도 워낙 잘하시고 또 앨범도 내신 적 있으시잖아요. 형도 앨범, 아니 OST를 부른 적. 네, 뭐 저는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잊혀진 기억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우리 꼭 미션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네.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가 좋겠는지 뭐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시는 노래 아니면 뭐 자주 부르시는 노래 등등? 자주 불러본 노래는 아닌데 네. 제가 성시경 선배 두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 너무 명곡이죠. 되게 좋아해요. 예예. 팬분들께서 무슨 이제 제 응원 영상 같은 걸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밑에 BGM이 그 노래였거든요.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응원이 됐었고 그 영상도 팬분들과의 뭔가 추억이 있는 노래여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면 의미 있는 노래인 만큼 더 잘하시고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열심히. 일단 도전하시기 전에 우리 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범희 씨 노래를 위해서 제가 또 마이크를 잠깐 준비하고요. 그 동안에 예 댓글들이 김범 파이팅 할 수 있어, 뭐 자신감을 가져, 노래 네. 잘하잖아요 파이팅. 등등 엄청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범 씨 도전을 외치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네. 도전을 외치고 미션을 아 예 알겠습니다. 물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하려고 올라온 거니까요. 물도 드시고 저 주십시오. 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도전을 외치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Just say 도전, say challenge, and you're on. 도전. 거봐요. 아 겨우 91점으로. 예, 아 겨울하냐 겨울하냐. 아 91점으로. 아 예. 자신감 갖고 하니까. 근데 너무 잘 부르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청아하고 맑게 불러주시다니.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다 정화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댓글에도 꿀보이스 귀호강 뭐 힐링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노래 불러가지고. 아 오랜만에 불렀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지금 라이브 실화냐 녹음한 거 아니냐 등등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범 씨께서 미션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네. 들어주시면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어떤 소원이 있을지 소원 룰렛을 네. 보여주세요. 역시 범 씨가 스톱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스톱! 어떤 소원일까요? 사진을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사진을? 네, first like this photo. 네. 어떤 사진일까요? 어떤 사진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사진 네. 보여주세요. 아, 네. 이게 김범 씨 어렸을 때 사진인가요? 네, 이거 저예요. 제가 한 3살, 4살 때인가 사진이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네요. 저 가슴에 호돌이죠? 네, 그쵸. 아, 너무 귀엽네요. 배가 많이 나왔네요. 네. 아, 댓글에도 지금 너무 귀엽다고. 네. 예. 막 그런 저 때는 댓글이...
가수가 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좀 기타를 메고 좀 락스피릿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저 사진을 따라하면. 예, 제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선글라스도 거의 비슷한 거를. 어, 그러네요. 예, 예. 형이 준비. 예, 제가 다 준비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죠. 자, 그럼 전 살짝 빠져서 예. 하나, 둘, 셋 하면 이 포즈를 한번. 이 노래는 뭐야? 아니, 음악이 너무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귀여워요. 예, 예, 예. 혹시 이 포즈 말고 다른 포즈도 한번. 뭐. 예, 멋있네요. 그럼 그것도 한 번만. 예,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락스피릿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한 3, 4살 때. 네,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시절 따라해 보니까 어때요? 아,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예. 방금 그 BGM이 굉장히 큰 몫을 하지 않았나요? 가슴이 뭉클해지네.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사진, 아까 그 사진도 귀여웠지만 지금이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또 김범 씨의 성격이나 어떤 성품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요건 또 언젠가요? 저 사진은 한 10년 전쯤에 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보타이를 입에 살짝 물고 10년이 지났네요. 예, 단추도 좀 풀어 헤치고. 그랬네요. 네. 어떤 의도였죠? 아무 의도는 없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타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예, 예. 제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이걸로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재현을. 자, 네. 범유 씨 원샷. 네.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댓글에 뭐 모델미 뿜뿜이다. 뭐 너무너무 잘생겼다.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갈수록 너무 행복해요라고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뭐 눈빛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네요. 예. 형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때리는 줄 알고. 생방인데 드라마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래?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소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예. 룰레판 보여주세요. 스톱! 하트를 날려주세요. 하트를 날려주세요. 예, 예. 김범 씨한테 하트를 날려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범 씨의 하트자를 소장하실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채팅창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이쪽인데 여러분들은 이쪽인데 하여튼 알아서 오른쪽으로 밀고 그러면 댓글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오롯이 김범 씨의 얼굴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을 오른쪽으로 밀고 그 캡처를 한번 준비해 주시죠. 네. 범 씨 하트 날려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마구마구 날려드리죠. 또 우리 카메라를. 네, 카메라 한번 오셨습니다. 잠시만. 아까 저한테 진짜 이만큼 들어오셨거든요. 봤어요. 네. 한번 하트 날려 주시죠. 최신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새 네. 저희 스태프들한테 배운 건데. 근데 이미 최신 유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올드하네요.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뭐 같이 하트 하나 같이 한 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여러분 캡처 꼭 잘 해주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댓글창에 하트 이모티콘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트자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트 선물을 네, 너무 많은 하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유 씨 이렇게 미션도 멋지게 성공하시고 팬 여러분들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어때요?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물론 택트긴 하지만 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네, 너무 반갑고요. 지금도 너무 반갑고 비록 직접 뵙는 게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팬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어주실 거예요? 네네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저보고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최신 유행이라니 하면서 많은 비난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좋은 날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김범 씨가 드라마 구미호전을 찍고 있다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지금 시청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려고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사실은 뭐 이렇게 티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고 영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틱톡 스테이지 위드 맨의 미션을 한다고 하니 저희 제작사와 방송국 측에서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아주 맛보기로 요만큼 공개해보면 어떻겠냐 하셔서 저희에게 영상을 하나 또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공개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특별한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함께 보시죠. 2020년 가을. 네. 아,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미호. 네. 저는 이연 역할이죠. 네. 조보아 씨, 남지아 역할의 조보아 씨. 아우, 우리 김범 씨. 분명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 예고편 같아요. 맞아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주신 저희 제작사 측과 방송국 측의 진심으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드라마 대박나라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다라고 응원 댓글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방 사수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는 10월입니다. 네. 10월 예, 방송 예정인 구미호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실 지금 요새 한국은 굉장히 더운 날씨고 촬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재미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미호전 꼭 기대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범희 씨. 수고했어. 형 수고했어. 네,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건 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 씨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은. 저희 노래 많이 남았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더 우리 열심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예. 네. 다음 분을 또 소개해 주시죠. 다음 분은 틱톡 스테이지 with Man and Mission. 네. 다음 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고막 힐링을 해주실 분일 텐데요. 그렇죠, 예예. 예.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지금 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게다가 드럼도 잘 치세요. 맞습니다. 아마 이 정도 힌트 제가 뽑은 최고의 미남. 네. 네, 이 정도 힌트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이분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욱 씨, 김범 씨, 안녕하세요. 송승훈 씨, 유현석 씨, 이광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팬 분들께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언택트 팬미팅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뜨거우실 거 예상하셨나요 혹시? 아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반응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네. 좋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아니, 뭐 네. 저희도 저희지만 지금 댓글에 소민 씨 너무 반갑고 환영한다고.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라고 진짜 댓글에 수도 없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아 저도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하게 될 줄이야 너무 영광이네요.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다섯 분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예. 보고 계신 팬분들은 정말 행운이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운이고, 와 정말 아니 저 근데 제가 말이 좀 많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말보다 더 많은 말의 양을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와서 진행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죠. 네. 아니 제가 너무 성당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이거 좀 죄송한데 그 단에서 좀 내려와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단을? 아 본인 키예요? 네, 제 키예요. 아니 아까도 화면에서 보니까 이광수 씨랑 이 네 분의 키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키 케미 네. 키가 2m죠? 아니요 무슨 10이라니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아니요 아니요 다 자랐어요. 한 3m까지 네. 여기 성장판이 네. 아직 열려있는데요? 이런 걸 팔꿈치로 보냐 죄송합니다. 제가 게스트지만 네. 또 이 코너를 진행하려고 MC로 왔어요. 아, 네, 네, 준비를 네, 정말 네. 많이 왔으니까 좀 잘 네.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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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볼게요. 네. 빠밤. 네? 아, 음악 안 주시나요? 아, 네. 네. 여기 원샷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네,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죠, 빠밤. 네. 네. 정말 생방송의 묘미네요. 셋, 넷. 빠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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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블랭크 토크입니다. 네. 네. 이 블랭크 토크 배우분들이 그 여러 가지 또 일상이 있으신데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다섯 분의 일상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한번 대신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네. 블랭크 토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오늘 내가 점심에 먹은 메뉴는 네모다. 그럼 그 네모 안에 말을 말씀해 주시면 네. 돼요. 뭐 돈가스면 돈가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저는 이분도 거울 보면 어떤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이광수 씨. 거울 보셨어요? 어떤 생각을? 저도 감사해요. 아, 감사. 네. 아니,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예? 네? 솔직히. 오빠 어떤 날은 뭐 섹시하기도 하고. 귀여운 날도 있고. 아이고, 네. 그럼 섹시한 표정 한 번만. 갑자기 하면. 왜 이러죠? 섹시. 이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표정에 대해서. 아, 뭐 예,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근데 왜 한 단을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벌리고 있죠. 제가 아, 예. 벌리고 있죠, 그냥. 알겠습니다. 네. 네, 이광수 씨는 어딜 가나 이렇게 형들에게 예쁨을 받는군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럼 김범 씨께 질문 네. 드릴게요. 네. 요즘 나를 가장 웃게 하는 건 네모다. 네. 저를 가장 웃게 하는 건 동욱이 형이다. 아, 저요? 네. 특별한 예, 이유가 예. 있을까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많이 볼 때는 촬영장에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촬영장에서 너무 많이 웃음을 주시고 약간 분위기 메이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좋게 평가를 해줘. 또 이렇게 드라마 홍보를 훈훈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범 씨? 네. 일단 지금 여기는 엉망이네요. 예. 범희 씨는 제가 평소에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좀 성실하다. 근데 그 성실함이 지나쳐서 어쩔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힘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특히 뭐 액션 연기 같은 거 할 때 몸을 사리지 않아가지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정말 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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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범씨니까 예, 진짜 드라마 기대 많이 되네. 네, 진짜.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동욱 씨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최근 내가 듣고 기분 좋았던 말은 네모다. 섹시하다입니다. 오, 누가 해준 말이에요? 아, 예, 뭐, 지금 제가 맡은 캐릭터가 구미호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어떤 미색이 있다. 오. 사람을 홀린다. 뭐, 요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캐릭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저 힘내라고 그냥 네. 응원의 의미로 그렇게 좀 한두 마디씩 해주시죠.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이렇게 캐릭터 얘기를 듣고. 아, 간은 안 먹어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그래서 헤어 색상도 약간 붉은색.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붉은 여우라서 머리 색깔도 조금 바꿔서. 립밤도 촉촉하게 지금 바르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잠깐 섹시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섹시한 포즈는 근데 아까 광수 씨가 이미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를지 훨씬 더 섹시하게. 아, 그렇군요. 보잘 것 없었어요. 네. 초섹시
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3번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여성 스태프분의 네, 우리 작가들이 네. 막 지금 막 비웃고 난리가 났는데 니네 다 남아 끝나고. 다음 분 도전해 볼까요? 저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 외쳐 주시고요. 도전. 과연 네, 많이 마시시네요. 와. 5초 지났습니다. 과연. 와, 안 돼, 안 돼.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서서. 배부른데? 12초 지났어요. 하나, 둘, 셋, 성공! 와, 14.35. 잠깐만, 너무 빨리 했어. 와, 너무 잘. 이상하다. 아, 뒤에서 두 번째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요. 와. 아니, 그리고 소민 씨 하나, 둘, 셋을 너무 빨리 세는 거 아니야? 아까랑 저랑은 다르게. 아까는 하나, 둘, 예, 셋. 그건 내 마음입니다. 네. 아니, 이동욱 씨. 14초 3호면. 처음이세요? 지금 현재로서 1등인데. 네, 맞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근데 과감히 드십시오. 팁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마셔서 예. 모자르면 예, 옆에 다시 거를 뱉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옆에 걸 좀 빌려서. 나한테 그건 뭐 알아서. 예, 예. 예.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예. 자, 투표를 하죠. 다시 해야 된다, 손정희 씨. 왜 그러세요? 우리 눈 감고 투표할까요, 그럼? 예? 뭐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투표할까요? 그거 다시 하기로 그렇게 원하세요? 네, 네. 네. 지금 불리한 예. 두 분이 결정하세요. 그래요, 다시 그래요. 리매치냐? 아니면 두 분이서 결정하시죠. 뭐 누구하고요? 사실 저랑 두 분이 결정해서 다시 해야 돼. 이거 인정해 줄 수 있다. 저는 발언권이 없죠. 너 왜 갑자기 공손해져? 두 분이 밑에로 오니까. 네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콜라 하나 더 주면 돼요. 다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룰은 룰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룰은 룰인데. 꼴찌 안 하려고. 아니 지금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셨어야 됐는데 아 시작으로 했다? 네네네 혹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현재 1등은 이동욱 씨고요. 2위 송승헌 씨 그리고 벌칙 후보 김범 씨, 이광수 씨입니다. 네, 26초 안에 들어오시면 네. 됩니다. 유현석 씨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7초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7봉이니까 기적적으로. 그렇다면 꼴찌는 유현석 씨와 이광수 씨네요. 네. 백스테이지로 가보시면 벌칙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뭘 하는 네. 벌칙 가보세요. 아니 저 두 분께서 오늘 네. 계속 케미가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벌칙을 같이 받게 되셔가지고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잘 어울리고 기대됩니다. 어떤 벌칙일지. 과연 뭘까요? 그럴까요? 와, 아니 아까 보니까 네.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셔서 아 진행이요? 네. 예. 저는 뭐 잘한다기보다는 배우고 싶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저 지금도 말을 하다가 예, 예. 갑자기 버버버버버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계속? 저희가 네. 계속 네. 그럼 이 시간 동안 또 댄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멈치? 보여주시겠어요? 김범씨의 댄스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했어요. 네? 저는 아까 했잖아요 선글라스 챌린지. 저는 했으니까 근데 댓글에 소민 언니 MC 봐주시는 게 너무 새롭다 재밌다고 진행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댓글에 다섯 분 같이 런닝맨 나와달라고 네. 나오시면 예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다섯 분 같이 그러니까 이광수 씨는 원래 런닝맨에 나와요. 네 분. 예, 여러분 자꾸 까먹으시는데 광수 씨는 원래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광수 씨 정말인가요? 예 어떤 벌칙일지 궁금합니다. 저 두 분이어서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근데 소민 씨는 네. 아세요 어떤 벌칙인지? 저 조금, 알죠. 조금, 말씀을 드리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알죠. 이거 정말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엄청 러블리해요 이 벌칙. 여러분들 네. 그러면 희귀의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밀면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오른쪽인데 니네는 아마 이쪽이 오른쪽일 것 같은데 댓글창을 미시고 예, 캡처나 뭐 혹은 또 동영상 녹화 준비를 해주시면은 아주 희귀. 나 봤어 지금 봤어. 저 보고 있어. 아 예 희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자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안 걸리길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거 예. 예, 나와주세요 멋있다분들. 예, 와 아 귀엽네요. 예 에어슈트예요. 에어슈트 입고 나오셨어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얼굴이 나오네. 이거. 가운데로 오시죠. 너무 귀엽다. 가운데로 오세요. 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너무 신기한 에어슈트다. 이거 프리샷으로 잡으셨네. 어떤 모습인 거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다리. 다리야. 잠깐만. 꼬꼬마가 된대. 꼬꼬마가 됐어. 지금 이게 뭐야? 광수 씨 풀샷 한 번만 잡아주세요. 풀샷. 광수 씨 풀샷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거 풀샷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외계인이 매달려 있네요. 어, 키가 작은 모습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귀에. 네. 아. 이게 이걸 입고 여러분 이걸 입고 댄스까지 하셔야지 벌칙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입고 자, 댄스까지 하셔야지 벌칙이에요. 아, 와, 어, 무릎 꿇으면 다리 다 해봐.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자, 음악 주시죠. 연석 씨, 자, 어떤 댄스인지 뭐, 한번 일단 마술사? 보실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이게 마술사 같아요. 마술사. 오, 잘한다. 와. 와. 아. 춤을 더 잘 춰 보이네요, 여수에 보니까. 예, 지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에요. 예. 아, 근데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강수 씨, 너 진짜 씨. 예. 너 때문에 지금. 예.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린스. 근데 죄송한데 왜 계속 이분만 나오는 것 같죠? 아, 정말? 아까부터 계속 이분만 무대 위에 계신 것 같은데. 또 나오나요? 아까도 예. 제가 보니까 계속 계시던데. 그렇지만 또 팬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 아직 예, 아마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모두 다 눈치채셨겠죠, 예. 네, 바로. 이분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앞머리가. 예. 어우, 자상하죠. 아, 예, 예. 아, 형. 어, 심쿵. 와, 이렇게. 주셨어요. 네? 와, 다 들어와야 돼. 볼까요? 동영상입니다. 아, 앞으로도. 예? 아, 저 범이 더 들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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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이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여러분들께 수고했습니다. 아, 저만 오늘 노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라도 좀 해소를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3시간 정도 진행된 틱톡 스테이지 위드 맨 앤 미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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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